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 생활은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얼마나 새 생활에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남은 여생 전체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직후 한 달에서 6개월 정도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빈둥거리고 나태한 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직장 생활하느라 30여 년간 시간에 얽매여 동동거리고 살았으니까 그간 팽팽하게 감겼던 태엽을 좀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도 필요하긴 하죠.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일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 없이 자정이 넘도록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실컷 보고 다음날도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때쯤 일어나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해보는 여유. 아, 부럽죠.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런 무계획이 계획인 여유로운 생활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남자분들이라면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군대 제대 직후 적어도 일주일은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는데도 아침 6시면 눈이 딱딱 떠지죠. 그 시간에 일어나 동네도 한 바퀴 뛰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요. 야, 계속 이렇게 군대에서 하듯 규칙적으로 지내다 보면 뭐가 돼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이런 마음가짐도 오래가야 뭐 한 달 갈려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게 되고 나사가 슬슬 풀려가게 됩니다. 은퇴 생활도 마찬가지죠. 나사를 한번 풀어놓으면 다시 조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급속도로 노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나사를 풀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다섯 개 생활 철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영상들이 유익하다면 지인분들께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물론 부탁드리는 거죠.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생활 철칙 첫 번째,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간다. 은퇴 이후 가장 막막한 것이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겠습니다. 30-40년을 매일 습관처럼 싫으나 좋으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 이젠 누구도 자신을 반기는 곳이 없다는 현실은 환장할 노릇이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교성도 떨어지는 성격이라 새로운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문화센터나 복지관은 할 일 없는 늙은이들이나 가는 곳이라거나 노인네끼리 모여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책 좀 읽는 게 전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굳어지면 자신을 스스로 사회에 고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안 좋죠. 예전에 어느 노래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다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제목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이런 당찬 정신으로 스스로를 집안에 가둬주지 말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 지내는 힘, 그 고독력도 키워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켜서 은둔형 외톨이가 될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뭐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물론 어디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꼴 보기도 싫고 에이 화도 치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사람이 덜 된 인간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골방에다 가둘 필요는 없는 거죠. 자랑질하고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편협한 생각에 자기 주장만 해야 되는 사람들. 에이 불쌍하다. 그 나이 먹도록 성숙되지 못한 것을 가엽게 여기면서 거리를 두고 우리 할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생활 철칙 두 번째, 집안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 은퇴 후에는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부부 모두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좋습니다. 은퇴하고 집에 들어앉으니까 아주 아내가 괄시하고 밥도 안 해준다고 서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생각 한번 바꿔보시자고요. 우리가 전쟁터라고 좀 과장해서 부르던 그 지긋지긋한 직장생활을 정리했듯이 아내들도 그에 못지않은 기간을 매끼 음식 해대느라 지겨웠을 테니까 이제 좀 부엌에서 나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요? 아내들도 부엌으로부터 은퇴할 때가 되긴 됐죠. 그런 아내에게 사람 괄시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 한 번 정도는 자기 밥 차려 먹는 것 정도는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안일을 찾아서 한다는 게 아내의 일을 참견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부담스러워했던 일에서 벗어나게 해줘야지. 당신도 애 많이 썼다. 뭐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찾아서 하면 충분합니다.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또 아내가 알아줍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생활 철칙 세 번째, 현역 시절 직함을 앞세우지 않는다. TV 프로그램 보면 전직 국회의원이나 뭐 전직 장관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사회자가 이들의 호칭을 계속 의원님, 뭐 장관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아니, 지들이 예전에 국회의원이었고 장관을 했으면 했지. 그걸 퇴직 이후에도 평생 간판으로 꼽고 뭐 울고 먹어야 하는 거야? 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치? 안 되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퇴직 이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그 정치권에서 떡고물이라도 뭐 좀 얻어먹으려고 주변에 머무르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게 제가 찾은 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진로를 찾지 못하면 다 지나간 직함을 앞세우고 다니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은퇴 이후 자신이 진정 하고 싶었던 글을 쓰고 있다면 초보 작가라고 불려도 뭐 그게 더 자랑스럽고 마음에 뿌듯해질 게 분명하잖아요. 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예, 저 사진 찍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뭐 배울 것은 여전히 많지만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을 주로 찍고 있습니다. 아, 멋있지 않아요? 이 간단한 소개말에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꿈이 뭔지 다 들어있습니다. 더구나 겸손함까지 갖췄죠. 아, 멋집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자신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보자고요. 예전에 대기업에서 이사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불쌍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소개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생활 철칙. 네 번째, 무조건 걸어라. 직장 다닐 때야 바쁘다, 시간 없다는 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짤 없이 운동해야 합니다. 하루 일정을 짤 때 제일 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에요. 그러고 보면 은퇴 이후에는 일의 우선순위를 현역 시절에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번쩍 드네요. 2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실태조사라는 걸 했는데 생활 습관들이 아주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운동을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노인 3명 중에 1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노인 3명 중에 또 1명은 하루에 5시간 이상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나오고 또 넷플릭스까지 나왔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핸드폰과 TV를 보면서 보내겠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등 뭐 해야 할 운동들이 많지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운동화 신고 무조건 걸으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이 예방되고 호흡기 기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 면역 기능 증진, 허리와 다리 근력 증진, 내장 운동으로 체내 노폐물까지 배출하게 됩니다. 한 30분 걸으면 그게 한 2500보에서 3000보 정도 되는 거예요. 걷다가 철봉이라도 보이면 그냥 매달려 보세요. 처음에야 턱걸이 하나 하기도 힘들지만 매일 그렇게 매달리다 보면
턱걸이 하나 할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그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는 날이 옵니다. 제가 점심때 공원을 가다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한번 매달리면 6개까지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10개 하고 20개 하는 날도 오겠죠. 걸으면서 하체 운동하고 오가며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 하면서 상체 운동하면 뭐된 거잖아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생활 철칙 마지막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여전히 유복하고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 부러운 게 사실입니다. 아유, 난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대신에 이런 사람은 많을 거예요. 야야야, 부모한테 그 많은 걸 물려받았으면 야 누군들 그 친구처럼 안 되겠냐? 응? 부러움에 이렇게 비아냥거려 보기도 하지만 속은 여전히 그래도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물려받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게더 힘들고 또 그것에 머물지 않고 키우는 것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친구처럼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 친구처럼 그렇게 더 키울 수 있었을까? 제가 스스로 얻은 답은 아니다. 다 날려먹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였어요. 그 답을 얻은 이후로는 저는 그 친구를 혼자라도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성실함, 담대함, 그릇의 크기 등을 인정하게 되었죠. 인정하고 나니까 비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해봐야 자신만 초라해지고 불평만 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운한 사람이 아마도 자신일 거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아예 그러면 살맛이 나지 않잖아요. 오늘 페이스북에서 재미난 포스팅 하나를 봤어요. 누군가가 이건희 딸로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빠인 이건희가 엄청 아껴주고 가족들도 화목한 것 같고 금수저의 얼굴도 이쁘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유학도 가고 또 하고 싶은 것만 다 해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런 부러움을 표현한 거죠. 그러자 한 분이 그 포스팅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기 베네수엘라 판자촌의 딸내미는 네가 이재용 딸이야. 부러움은 상대적인 것이고 남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것을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남이 갖고 있는 배를 아무리 부러워해봐야 소용없는 노릇이니까 내가 쥐고 있는 배에 집중하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 건강에 유익해요. 이럴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도전 정신이 생기고 의욕도 만땅으로 채워진다니까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답게 내 잘난 맛에 살아야 인생이 최고로 재미집니다. 그걸 잊지 마시자고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인생에는 지름길도 없고 왕도도 없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도 익히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서 가끔 달리는 댓글에 뻔한 얘기를 영상으로 올렸다고 타박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잊고 계신 게 있습니다. 원래 모든 성공 법칙은 단순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누구는 그것을 철저히 실천했고 누구는 뻔한 이야기라며 그냥 넘어간 것뿐입니다. 학력고사 수석한 친구들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두들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을까봐 그냥 귀를 쫑긋 세우지만 돌아오는 답은 우리를 허탈하게까지 만듭니다.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했고 집에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아이씨. 이렇게 성공 법칙은 단순한 것이고 실천이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자고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